올리브 기름 없으면 참기름이라도 싹 발라봐. 중국산 막 아, 이런 거 쏘면 되지. 날씨도 좋은데 기분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요번에 동생이 이사를 한다. 아, 그 집에 내가 침대를 놔주고 싶다. 요번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이 삼성의료원에 가서 풀세트로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좀 쉬시게 해드려야지. 기분이야 누가 못 갔노? 이 세력이 따라주나? 세력이 따라주나 말이야. 그리 내 기분을 가지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복받은 놈은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는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내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이것도 못 되는 사람도 있어. 이건 하늘 똥구멍을 찌는데 이건 답이 없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지의 문제에 여러분들 좀 고민하라는 이유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 공부도 또 어렵습니다. 왜? 단순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일들이 요런 12개의 글자가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막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아무리 교과서에 잘 되어 있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사랑하라. 요게 진이다. 뱀사다. 마로다. 이러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놈들을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 놈이 답을 줘요. 답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그런 속성들이 막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은. 아, 이놈들은 역마가 돼가지고 막 앞으로 뛰쳐나가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더라. 그것도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 지는 봄인데 여름 이야기를 씨부리고, 지는 여름인데 가을 이야기를 씨부리고, 가을인데 겨울 이야기를 씨부리고, 겨울인데 이제 겨울이 시작하는데 지는 봄의 에너지를 막 떠들고 싶고, 그게 미친 게이지. 그러나 발전 가능성은 많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손자나 가족이 이런 글자들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끔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만 이놈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고 죽일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사주는 모양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하다. 자, 이 이야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소한 한 시간 뒤에 전화를 할게. 예. 자, 적어도 지금 10년 이상을 우리가 그 화장을 하고 왔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를 탁 물었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늘 하는 건데도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습관적으로 그냥 자축, 임묘해서 말, 돼지, 소, 닭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10년 지났을 때 그게 뭐예요? 물으면 몰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물으면 씨부리지 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상법에서 이 두 가지는 뒤에 봐도 되는 겁니다. 탁 보고 하려면 완방에 할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상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요. 전체를 보고 알면 더 좋은데 전체를 힘입하고 못 보니까 아 얼굴 꼬라지만 딱 보고도 저 사람의 에너지를 읽어내자는 건데 그럼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를 학교에 맡겼는데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평생에 처음 보는 사람을 완방에 어떻게 알지? 그 속성을 알면 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스타일을 알아야지. 근데 완방이 아는데 시간이 많다면 평생 살면서 살면 좋지. TV 보고 쟤 보고 약올리 보고 원래 관상법은 약올리 봐야 됩니다. 약도 올리 보고 칭찬도 해보고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 일찍이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이 교수들은 이 사대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교수들은 자기 얼굴의 감정을 표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잘 안 담잖아 옛날에는. 여기 다란 말이야. 그리고 이 양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나? 병은 고쳐야 되겠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 가르치자 한두 번도 없고 그리 방법이 있나? 옷을 확 빼기. 그럼 본성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지금 내가 이래 봐도 옷을 확 갑자기 내가 불현듯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한 세 사람한테 기빵맨 시기 맞거든 내가. 딱 표현한단 말이야. 응?
그건 난 알기 때문에 안 하지. 모르면 뭐 알라면 DB 봐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입하고 눈 아닙니까? 다분히 입하고 눈은 교육에 의해서나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 모양 예쁘다, 눈 모양 예쁘다고 상대방 선택했다면 후회할 확률이 높다 작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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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자들은 가라는 게 많잖아요. 남자들이 볼 때. 귀도 갈아놨어. 그지? 또 움직이는 눈하고 입을 화장술, 변장술로 완전히 막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해놨어. 요즘은 색조 화장으로 코높이까지 변화를 줘. 잘 모르잖아, 그죠?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하고 눈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억수로 사랑스러운데 그 명방님 눈멘치로 이래 새눈 내가 이래 쳐다보겠나? 이 사랑스럽다 느끼지나? 그 사랑스러울 수 없는 눈이다. 그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을 하면 코도 변해요. 벌렁벌렁. 이거는 무슨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는 안 변한다. 코하고 귀는 고정 형태로 있고 눈하고 입이 바뀐다는 거는 눈, 입은 바뀌기 때문에 위장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에 아무리 화장해봐도 표가 안 나. 귀에 화장하는 사람 봤어요? 왜? 해봤자 표가 안 나잖아. 그 여자들이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라. 화장을 했을 때 효과적인 데가 어딘가. 움직이는 부분을 해야 하고 포인트를 주겠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입은 기의 변화를 주는데 눈은 또 화장하는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물에는 시장을 해봤다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상을 볼 때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본다면 코만 보면 돼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특징이 있어. 코가. 자,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본인이 아 저쪽 연예인이라고 생긴 분이 있네. 저런 사람은 코를 보면 다르잖아 우리 코하고. 다르단 말이야 연예인들은. 자, 이 코는 이미 이 코 자체로 높이가 딱 측정돼 버렸어요, 그죠? 귀도 그러면 관상에는 현대의 관상학은 옛날같이 쓸만한 관상, 무쓸만한 관상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어디에 쓰면 좋은 관상으로 나눠야 돼요. 이거라 명리학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사주를 봤는데 답이 없다. 답 없으면 네가 답을 내줄 기가. 어디에 쓸 건가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귀의 모양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게요. 귀의 모양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귀 모양이 앞으로 딱 이래 벌어져가지고 쌀을 던져줬을 때 보수같이 이래 글러브로 받을 수 있게 딱 생긴 분들 이미 잘 살 보장을 받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귀 끝이 입 안쪽으로 딱 모이면서 위에서 하늘에서 쌀이 쓰러져도 한 바가지 딱 받을 수 있으면 근데 우리 같은 귀 있잖아 이거. 싹! 움찔! 이런 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관상학 서적에 보면 어떤 데는 좋다 나쁘다면 아니라 그게. 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이유는 들을 이야기만 듣습니다. 들을 이야기만. 귀가 이렇게 뒤로 붙은 사람들은 학문적인 발전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인생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유리의 이유가 동서남북에서 씨부리는 걸 다 들어. 다 열리있다 이거. 다 열리있어. 근데 앞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잘 들을까 안 들을까? 통과. 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 받을 게 있나 없나? 통과. 그러니까 이제 귀 모양을 보고도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든 명리를 공부하든 좋다 나쁘다의 관점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에 맞게. 총칼을 가지고 노는 놈은 어디로 보내면 돼? 전쟁터로 보내면 돼. 전쟁터로.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100일 되고 돌되면 돌 때 하지. 뭐 집을 할 때 그거 보고 일단 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지 하토라든지 남자로 볼 때 뭐 야식길이란 여자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놔뒀으면 우리는 바로 한 손에 하토를 들고 한 손에 술을 먹으면서 한쪽 발로 여자를 땡길 거야 아마. 어?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다 좋은 걸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해석의 관점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라. 출발하라.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역학 이거 공부 백날에 소용이 없다. 역학 공부를 어마하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상 1. 식당에 들어간다. 식당 주인 아줌마. 에이 아줌마 가보네. 아들 웃죠. 웃었단 말이에요. 지가 가면 데리고 살 기가 알을 놔줄 기가. 이 공부를 이제 물론 처음에 공부의 이제 발심의 단계에는 관심 있게 보는 거니까 맞기는 맞는데 자꾸 맞는 거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것도 공부의 단계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 되는 게 참 좋은데 무다히 그런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보면 이 진정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관상에도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전체 균형이 1번입니다. 균형 1번. 그러면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눈과 입을 화장하는 이유는 운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데 눈빛이 부드러울 수는 없어. 기분이 좋아가 째지는데 입이 밑으로 처질 수는 없다고. 입이 나이가 들면서 입이 처집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특히 여자분들. 심통살이라는데 심통살. 여기 심통이 붕덕이 두 마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땡기는 게 여기. 그리고 이게 쭉 처진다는 거예요. 이래가. 뭐 그런 맨처럼. 남들 다 죽지만 뭐 안 죽는 맨처럼. 이래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눈 모양, 입 모양을 바꾸는 연습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나오면 엉덩이를 두드리고 자기 얼굴도 이렇게 두드리고 이 파이터들이 나가 글러브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각성을 시키는 자기 얼굴에 긴장감을 푸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여러분 많이 만져주시고 입꼬리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아침에 나올 때 화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을 변해서 내가 웃는 게 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연습을 다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분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 데가 없는 게 오늘도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 아주 대단한 내가 뭐 고수를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하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 이래야 되죠. 장학하면 악어대 보겠다. 자, 엘리베이터에 오늘 그 여기 몇 층에 그 이 스케이트장이 있다며. 그 아이들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한 열몇 명이 팍 탔어요. 근데 1번 열몇 명의 어린이가 탔는데 1번 엘리베이터. 2번 이건 병아리가 빼빼빼빼 탔는데 아주 조용하다. 적당히 시끄럽다. 어디가 건강한데입니까? 사람이 열몇 명 모였는데 조용하면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빨개 집단입니다. 더더욱이 애들이 엘리베이터 구분해서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 조용하고 논 시간에 와! 더더욱 수업 시간에 조용하고 이면 애 합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아들은 떠들어야 돼요. 근데 생기도 오래 생겼어. 딱 그 첩상도 못 돼. 아니 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첩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남자로 말할게. 이거 정부상도 안 돼. 이거 첩상의 특징이 어찌해야 된다. 일단 머리통이 작아야 된대. 머리통이 작아야 돼. 근데 그건 머리통이 작은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옆으로 딱 관상을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나세요. 어깨가 딱 올라가 있어. 내리긴 6층에서 내려. 그 내가 볼 때 6층 누구 잡고 가는 길이야 지금. 아이고 아마 아들아 엘리베이터에서 너가 떨면 안 된다. 지 혼자 무슨 심통이 났는지. 근데 아들이 그거 알아주나? 좀 이따 또 떠들지. 우리 서울은 떠들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조용히 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아난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용히 해라 해서 조용시키는 방법하고, 야, 이 기염둥이들 오늘 어디 가지? 해서 말을 주도해서 조용시키는 방법하고, 아간을 째서 조용시키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거를 선택하는가는 우리 자유도 아닙니까? 우리 교육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 공부하면서 왜 관상 이야기 했는지 이걸 이제 논의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